39번.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여라. 가로 1번. 로그 2의 16. 이게 얼마냐 이거지? 로그의 16이. 얼마냐? 그러면 로그 2의 16을 x로 놓으면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그러면 이제 로그의 이걸 지수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니까 2x 제곱은 16. 그렇지? 2x 제곱. 그럼 16은 2의 4제곱이다. 4제곱. 따라서 x는 얼마다? 4다 4. 자, 그래서 로그 2의 16은 4가 된다는 말씀이다. 가로 2번. 가로 1번. 로그 0.5의 16. 그럼 요 값을 우리가 x라고 하면은 x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수로 나타내면은 0.5의 x제곱은 16이다. 그럼 어떻게 푸냐? 이 0.5하고 16은 다 2의 거듭제곱 쓸 수. 0.5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밑이 2인수로 우리가 쓸수 있다고. 그러면 2는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16은 2의 4제곱. 아, 그럼 나왔네. x는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답이다. 가로 3번. 로그 0.25는 4.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우리가 x라고 하면은, x라면은 지수를 써서 이제 쓸수 있겠지? 그러면 밑이 0.25니까, 0.25는 4분의 1이지, 4분의 1. 4분의 1, 그럼 4분의 1에 x제곱은 4. 그러면 이거 다 4의 밑이 4인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면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4의 1제곱이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 답이 마이너스 1이다. 가로 4번. 로그 125에 3제곱근 25. 그럼 요 값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수를 써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니까 밑이 125. 그럼 125에 x제곱을 하면은 3제곱근 25.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125랑 25를 5의 거듭제곱으로 쓰자고, 5의 거듭제곱. 그럼 25는 5의 제곱 아니냐, 5의 제곱. 5의 제곱. 그래서 어떻게, 125는 5의 3제곱이니까, 5의 3x제곱은 5의 3분의 2제곱이네. 분모 분자. 따라서, 그 뭐야, 3x는 3분의 2. 3분의 2. 3x는 3분의 2가 되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9분의 2. 답이 9분의 2다. 9분의 2. 가로 5번. 로그 2루트 2의 4제곱근 32.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구하는 건데, 요것을 x라고 하면은. 아, 이거 좀 복잡한데? 자, 그러면은. 이게 밑이지? 이거 지수로 나타내면은 2 루트 2의 지수. x제곱은 4제곱근 32. 아, 4제곱근 32.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되지. 2의 거듭제곱.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루트이니까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야. 요거의 x제곱은 4제곱은 32는 2의 5제곱이지. 2의 5제곱. 2의 5제곱이니까 2의 4분의 5제곱이다. 4분의 5제곱. 32는 2의 5제곱. 따라서 그러면 요 가로 안에 계산하면은 지수 법칙. 그러면 2의 2분의 3제곱이네. 그러니까 2의 2분의 3x는 2의 4분의 5라고. 4분의 5.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2분의 3x는 4분의 5. 그럼 양변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겠네. 역수 곱하는 거지. 그러면 x는 약분하면 2. 6분의 5. 답이 6분의 5다. 6분의 5. 가로 6번. 로그 49에 루트 343. 요 값을 이제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지수로 나타내지, 지수. 지수로 나타내면은 밑 49지. 그러니까 49의 x제곱은 진수 루트 343. 루트 343. 그럼 이제 오늘 어떻게 풀어야 되냐? 49랑 300,
343은 이건 2분의 1제곱인데 이게 이제 49하고 343은 7의 거듭제곱이 7의 거듭제곱. 그래서 49는 7의 제곱이라고 해서 7의 2x제곱은 루트 343은 7의 3제곱. 맞지? 7의 3제곱. 그러면은 7의 2x제곱은 7의 이건 앞에 2가 생각된 거야. 2분의 3제곱. 아, 그러면은 나왔네. EX는 2분의 3이니까 X는 4분의 3. 답이 4분의 3이다. 40번. 다음 식을 만족한 X의 값을 구하여라. 로그 3의 X는 4. 아, 로그 3의 X는 4.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이제 지수로 쓸수 있지?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밑이 3이지. 그러니까 3의 4제곱은 X. 아, 그러면 X는 3의 4제곱이네. X가 얼마야? 3을 4번 곱하면 9를 2번 곱한 거랑 같잖아. 81. 답이 81이다. 81. 가로 2번. 로그 2분의 1의 X는 3. 그리고 또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밑이 2분의 1이지. 2분의 1의 3제곱. 2분의 1의 3제곱이 X 되는 거다, X. 그 X는 8분의 1이네. 답을 해서 8분의 1. 가로 3번. 로그 X의 49는 2다. 그럼 이것도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밑이 X잖아, X. 그러니까 X의 2제곱. 그래서 49. X의 2제곱은 49.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나오지? 제곱해서 49 나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7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7인데, 요 밑은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음수.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X는 플러스 7. 7만 되는 거 7만. 조심해야 돼. 가로 4번. 가로 4번. 로그 X의 100분의 1은 마이너스 2. 그럼 요것도 이제 우리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밑이 X지? 그러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100분의 1. 100분의 1. 그러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X제곱분의 1하고 같아. X제곱분의 1. 그럼 요건 뭐냐? 100은 10의 제곱이지? 12제곱분의 1. 즉, 뭐냐면은 X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라고. X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100이 되는 거지, 100. X제곱에서 100이 되는 거지. 아, 그냥 100으로 쓰는 게 낫겠다. 100. 그럼 X는 뭐냐, X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중요한 게 X가 로그의 밑이라고, 밑. 그 음수가 나오면 안 돼. 그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0만 되는 거지, 10. 그 답은 10만 써야 된다. 가로 5번. 로그 3에 가로 로그 2x는 1. 그럼 이건 이제 로그인데 얘가 밑이고 진수고 지수야. 그래서 이제 이걸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3의 1제곱은 로그 2의 x다. x. 그러면 이제 x를 구해야 돼, x.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밑이고 진수고 지수라고. 그러면 이제 로그의 성질을 해서 밑. 밑. 자, 여기서 이제 밑이 2지. 그래서 2의 이 지수 3제곱은 8. 진수 8. 아니, x지, 참, x. x. 그래서 x는 얼마? x는 8. 답이 이제 8이 된다. 8. 다음, 가로 6번. 로그 2의 가로 로그 5x는 2. 그리고 또 이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밑이 2지. 2의 2제곱. 2의 2제곱이 요거 진수. 로그 5의 x라고. 그럼 2의 2제곱은 4잖아, 4. 4. 그럼 4로 쓰자, 4. 4가 된다고, 4. 자, 그럼 여기서 x는 똑같지. 요게 이제 밑하고 지수. 그러니까 5의 4제곱이 x라고. 그럼 x는 25 곱하기 25니까 625. 답이 그래서 625다. 좀 쉬었다 하자.